여호수아서 19장 말씀. 이스라엘이 먼저 땅을 나눈 자가 있었고 나중에 일곱 지파가 또 땅을 나누어서 얻게 되어지면서 모든 땅을 나누는 것이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성취되어지는 약속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성취는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다면 육체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이제 모든 일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을 곧 이방인인 우리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근데 그 건져내실 때에 바로 이 땅을 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냥 여기서 살고 네 자자 손손이 여기서 살아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 애굽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또 이삭에게서부터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났다. 근데 애굽에 들어간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도 아니요, 또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라는 것은 딱 지명하신 후손이 따로 있는 거죠.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외에도 그 이후에 그들과 결혼해서 또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 씨는 바로 이삭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 하나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는 한 배에서 같이 나온 두 종류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른 땅에 다 범람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족속을 보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다 그 땅에 퍼져서 살았는데 야곱의 주소는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밖에 안 돼.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그 70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왜 그곳에 들어가게 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러한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과 그 배경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뿐이구나. 그리고 이삭
밖은 누구를 말하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넷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그 이삭을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두 쌍둥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 다른 한 종류는 야곱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야곱은 어떤 자요? 쌍둥이로 같이 나왔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장자의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라는 거죠. 장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장자인데, 장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로 드려지신 그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아주 끝까지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준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그것만을 끝까지 붙잡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믿음의 사람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그것밖에는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데 그 야곱에게서 나온 후손 열두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머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고자 하는데 왜 해필이면 아머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그들을 애굽 족속에게 보내느냐, 그거죠. 그 동안에, 그 아머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동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난 자손들이 누구에게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400년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방의 집권 속에서 종노릇 하는 자가 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똑같이 또 후에 재현합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한 것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의 공백이 400년인 거예요. 400년 동안에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맬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말을 하는 다른 가르침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400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고통하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 말씀은 이방 족속의 권세가 커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여 언제 오시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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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나 기다리는 때였다는 거죠. 말씀이 혼돈되어져서 찾을 수가 없을 때예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을 가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했다,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이방 신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었다는 거야. 이미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객으로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은 그 열두 아들에게 얘기했고 열두 아들은 자손들에게 지파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들 심령 속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이 되세요? 자, 그렇다면 400년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대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무엇이 옳은지 혼돈이 돼서 흑암은 기품이 있어서 날로 날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가고 있고 도무지 어떤 구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인 소리밖에 안 들려와요. 기대를 할 수 없는, 소망이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칠갑 같은 어둠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었고 또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에게도 있었고 또 400년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인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와 같은 때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와 같은 시대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출애굽을 했고 이와 같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칠갑 같은 어둠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애굽에 모세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시켜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론과 율법을 강화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게 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셔서 선포한 말씀과의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영원한 기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9장에 주시는 말씀은 그냥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느 날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1절의 말씀처럼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 약속을 이루셨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로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의 400년, 그 400년 선지자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99세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그 재산을 넘기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두 번째는 자기가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 근데 이삭이 태어났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갈라디아 사정의 율법으로 표현하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복음으로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약속의 아들이 약속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여호수아서 19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을 그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눈 일에 다 마쳤다는 얘기는 내가 반드시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내가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그때를 기다렸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폐해졌던 것처럼 우린 피폐해지면 안 돼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득할 때까지는 이들을 그대로 두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와 같은 고통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두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것처럼 오늘 저와 같은 나팔수를 세우셔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 예수님 맞이할 준비. 바로 내게 약속한 이 기업을 얻을 준비. 할렐루야. 우리 지금 다 자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어둠이 깊어감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자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야곱과 같은 자녀요. 미련한 처녀는 에서와 같은 자녀예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가지 않았지만 그 발꿈치를 잡고 사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결국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못해요. 노력으로도 못해요. 내가 찾아 헤맨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음을 착해도 못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얼굴이 이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뭘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여호수아서 18장 10절까지만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말했고 오늘 19장에는 나머지 7 지파가 그 얻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얻은 지파들이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먼저 얻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뒤에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기업을 얻을 때에 먼저 얻은 자가 있고 나중 얻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업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기업을 얻었어요. 영생의 약속을 얻은 거예요. 약속을 얻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먼저 얻은 자가 있고 나중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얻었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나중 얻었다고 쭈그러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믿었죠? 제가 먼저 예수 만났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또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 나중 된 자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게 된 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너희들은 이방 족속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에요. 다른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다 갚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겠다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얼마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참 선한 일도 많이 했어. 나는 구제사업도 많이 했고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했어. 의로운 자야.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 게 더 힘든 이유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나는 누추한 자요.
나는 너무 연약한 자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누군가 주님이 그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단 한의 구원자란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을 견뎌낼 수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는데 예수가 그 일을 했다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이제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예정되었고 그것을 그들이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계획됐던 것처럼 그들이 이 땅을 다 얻은 거예요. 지금 다 분배받았어요.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땅에 아주 크기까지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정해주셨어요. 예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정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예정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저께 우리가 그랬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또한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기업인 거예요. 다섯 달란트를 정해줬든 두 달란트를 정해줬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가 내 것이 되게 한 것은 이미 예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갖고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줘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게 했느냐?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드디어는 그것에 모든 것이 일을 마쳤더라. 이 마침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를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또한 오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귀한 빛, 곧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된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실 텐데 너는 먼저 된 자로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 넘치도록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 되고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오병이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눠주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열두 강주를 거둬드립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배불러져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항상 배고파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안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옮겨가요. 여자는 남편에게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까 해서 옮겨가서 거기서 막 사랑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채워져.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자식에게 또 옮겨가. 그래서 자식에게서부터 그 사랑이 채워질까? 아니 근데 그게 또 안 돼. 찾고 찾고 찾아도 세상에서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 중에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요즘은 또 어때요? 부모에게서부터 안 채워지니까 친구를 좋아해.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거야. 친구가 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요즘 아이들의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 말을 듣거나 어른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의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을 들어. 친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니까,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채워져야만 만족감을 누리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히 채워주는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갈급하고 찾아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배불러져 버리는 거예요. 부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은 너에게 배고프지도 않은 목마르지도 않은 참 양식이요 참 음료라. 자,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것은 나에게 사랑의 굶주린 배고픔, 사랑의 굶주린 내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배불러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배부름이 사랑을 못 받아 상처입은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남편의 사랑 목매이지 않고 아내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고 자식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고 친구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 목적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세 번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을 나누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무슨 백성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 거룩한 땅은 어떻게 할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길 때에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히 있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한 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내 안에 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속히 있을 때에만
내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의 지파의 수대로 땅을 아주 골고루 나눠줍니다. 아주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 공평하게 나눠준 이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모두가 골고루 배부를 수 있었던 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에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할 것도 없고 나중에 믿었다고 아, 내가 좀 더 진작 알았을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신 축복을 사모하며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평한데 먼저 받은 유다 족속이 땅이 너무나 많아서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시므온에게 나눠주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 유다 족속의 분깃을 받게 된 걸 기록하고 있고 9절 말씀에도 시므온이 받은 분깃은 유다에게서부터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풍족해서 시므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시므온은 누구예요? 나중에 분깃을 받은 자, 나중에 기업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먼저 임해서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도 그 분깃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가면 2절 말씀에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연보를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요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쁨과 풍성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속에, 시련 속에, 가난 속에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내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알아야죠.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내 죄사함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됐어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인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지,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나는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보니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진 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어떤 모습이 발견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안 되는 자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이구나.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예요. 세상에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아는 척도 안 해. 필요 없어 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뭘 했기 때문에 풍요해진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으니 주님만 찾으니까 예수님만 찾으니까 결국은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풍성함을 얻은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니까 그들에게 연보를 후한 연보를 하게 되더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구하고 구하고 구하는 자는 결국은 풍요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한 야곱이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과 같이 내 심령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을 보니 단 자손은
자기가 주어진 분깃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름을 바꿀 만한 땅을 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업을 내게 주셨고 약속으로 받았고 그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기업을 얻은 자가 더 확장해야죠. 주님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 바로 나, 이 거룩한 땅, 나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바로 이 기업이 되어지게끔 하는 거, 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한 만큼 그것이 내 상급이 되어지고 내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는 그와 같은 일을 했죠. 갈렙도 내가 달라.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을 얻은 자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면 그 땅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게 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사람 왕을 원했고 결국은 그 사람 왕은 다윗은 믿음 안에서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화평해지고 평강해지게 하는 화합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결국은 다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을 잘 유지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기업을 주신 목적을 잘 알아서 그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도 넘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지파마다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먼저 부른 자나 나중 부른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사함 받은 것이 많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유다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그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얻어져서 그 풍성하게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선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어둠에 빛을 비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단이 자기에게 받은 것에서 넘치도록 또 쟁취하여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시를 하신 이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생육하고 구원에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확장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